제주어는 제주 사람들의 소중한 자산 가운데 하나죠. 제주어를 보존하기 위해 이를 활용한 간판들이 곳곳에 설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잘못 표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틀린 표현을 사용할 경우 오히려 잘못된 제주어가 확산될 수 있는 만큼 정기적인 실태조사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 신성로. 곳곳에 제주어로 쓰여진 간판들이 눈에 띕니다. 이 일대는 지난 2018년 제주어 보존을 위해 제주어를 활용한 간판 개선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가게마다 업종에 맞춰 특징을 재미있게 표현한 문구들이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어색한 문장들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제주어를 활용한 간판 가운데 절반가량이 띄어쓰기나 된소리 등을 잘못 표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가 제주시 신성로와 서귀포시 아랑조울 거리에 있는 제주어 간판을 비롯해 가게 안내문 등을 조사한 결과 제주어를 활용한 간판 191개 가운데 94개인 49%가 잘못 표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형별로는 띄어쓰기를 잘못 표기한 경우가 61%로 가장 많았고 제주어 표기 오류가 22%로 뒤를 이었습니다. 제주어를 쓸 때도 한글 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기를 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어 표기 오류의 경우 아래아를 쓰지 않는 단어에 아래아를 사용하거나 제주어를 소리나는 대로 적으면서 된소리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외에도 솜을 태운다는 뜻의 솜태왕수다를 솜태움수다로 표현하는 등 표준어와 제주어를 함께 사용하면서 제주 지역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어색한 표현들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틀린 간판을 방치할 경우 오히려 잘못된 제주어가 퍼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에 따라 간판을 제작하기 전 제주어 표기에 대한 상담이나 감수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 간판도 사실 공공언어거든요. 보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게 체득되고 습득되어서 어느새 그게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간판을 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참고할 수 있는 어떤 매뉴얼이나 책자 같은 것들이 준비가 되어서 그분들한테 제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제주어를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만큼 전문가들은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간판의 제주어 표기와 관련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합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